안녕하세요, 푼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좀 안 좋은 소식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얘들이 제가 얼마 전에 식인 칸듀르라고 올렸던 애들이거든요. 총 4마리인데 제가 어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얘네 건강하게 밥 먹는 거랑 막 헤엄치는 거랑 누워서 자는 거랑 이런 거 보여드렸었는데 얘네가 오늘 나와보니까 4마리가 전부 다 죽어있더라고요. 전부 다 죽어있는데 이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제가 왜 죽었나 한번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전기가 안 돌고 있더라고요. 원래 물고기는 여기 여각이랑 히터라는 게 지금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이 히터로 온도가 맞춰지고 여각이 갖다가 이제 물 정화랑 산소 공급이 되는 건데 여기가 좀 산소 공급이 약한 편이라 여과이가 꺼지면 안 되는 데였거든요. 근데 여과이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뒤에 콘센트가 있어요. 제가 원래 이렇게 뒤에 스토퍼로 늘 받쳐두는데 요 뒤에 전기 콘센트가 있는데 여기로 얘네가 저 없을 때 난리쳐서 그런 것 같은데 물이 튀어가지고 전기가 꺼진 것 같거든요. 이렇게 그냥 열려있을 때는 괜찮은데 뚜껑을 닫으면 오히려 물이 튀더라고요. 얘네 뚜껑이 얘네 뚜껑이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딱 맞는 뚜껑인데 차라리 열렸을 때는 보강대에 걸려서 괜찮은데 이쪽에 튀면은 일로 해가지고 물이 조금씩 바닥으로 튈 때가 있어요. 진짜 근데 외지간에서는 저희까지 누전이 돼가지고 전기가 떨어질 일이 거의 없는데 제가 하필 또 어제 영상 끝내고 이것도 위에 같이 한번 덮어놨다 보니까 이렇게 전기를 받칠 데가 없었나봐요. 그래서 전기가 내려가서 보시다시피 다 죽었어요. 뭔가 진짜 재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됐어요. 지금 제가 어제 스트리밍 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집에 가서 고양이 만지고 나서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어제 영상 찍다가 컨디션이 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해서 오늘 늦게까지 좀 쉬다 왔거든요. 근데 진짜 웬만해서 평소에 좀 빨리빨리 나오는 편인데 하필 오늘 이렇게 됐네요. 지금 막 점막이 막 많이 나와 있잖아요. 이 칸듀르란 고기가 산소가 많이 필요한 고기인데 한 마리라도 죽어서 점액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먹잇가는 점액이란 게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이게 호흡도 곤란하게 하고 살짝 독소도 있어요. 그래서 이게 하나라도 나오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애들도 타격이 되게 심해요. 그래서 보통 수입 들어올 때도 그거 감안해가지고 수입을 하는데 한 마리라도 죽기 시작하면 수입 올 때도 많이 죽어요. 근데 지금 수조 내에서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. 원인을 따지면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진짜 마음이 안 좋네요. 요즘 좀 되게 눈여겨봐서 되게 좀 아끼던 애들인데 먼 나라에서 살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진짜 마음이 안 좋네요. 또 제가 원래 이런 거는 진짜 잘 안 올리거든요. 그 죽은 거는 뭔가 뭐 기분 좋게 볼 영상도 많은데 굳이 죽은 걸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은 것도 있고 제가 영상으로 막 보여드리다가 그 중간에 막 죽어서 안 올리고 막 그랬던 애들이 몇 종류가 있어요. 뭐 피라냐도 그랬고 이렇게 몇 종류가 있는데 원래는 잘 안 올렸는데 뭐 이건 뭐 솔직히 다른 분들은 왜 이렇게 신경 쓰냐고 하실 건데 이제 덕후를 보는 저는 좀 신경 쓰는 게 또 마귀가 안 올리면은 이제 뭐 방류한 거 아니냐 어디 판 거 아니냐 이런 말 돌잖아요. 실제로도 돌았었거든요. 제가 이런 거 매번 죽으면은 영상을 찍어놨는데 편집하다가 막 좀 그렇잖아요. 고기 죽은 거 짜증나는데 그거를 누가 기분 좋게 막 4시간 5시간 붙어서 편집을 하겠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안 올렸었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얘네 관심있게 막 근황 기다리고 하셨던 분들도 계실텐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소식은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.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. 지금 진짜 마음이 안 좋네요. 뭔가 살아있을 땐 너무 귀여운데 죽고 나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눈으로 봤을 때 더 끔찍한 상태로 죽으니까 뭔가 좀 뭔가
슬픔을 떠나서 뭔가 막 뭔가 막 좀 그래요. 좀 이걸 왜 찍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앞에 말한 이유로 찍고 있는 거긴 한데 그러네요 좀. 여튼 그렇고요. 그냥 오늘 영상은 얘네 기다리신 분들이랑 그냥 어떻게 그래도 마지막 알리기는 알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찍었어요.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다른 그냥 좀 좋은 소식으로 또 영상 올려서 찾아뵐게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